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주시가 양주역과 덕정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스몬비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해 걸으면서도 볼 수 있는 바닥신호등을 양주역과 덕정역에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일직선 형태의 바닥신호등은 일반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색이 바뀌며 보행자들에게 주야간 교통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던 스몬비 보행자들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신호의 변경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입증되면 9월쯤 바닥 신호등은 정식 신호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새로운 보행 문화에 맞춘 바닥 신호등, 스몬비 사고를 막아 안전도시 양주시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